자, 호지층들, 오늘은요,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가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공포 버전 영상을 또 준비해 봤고요. 과연 얼마나 무서운 버전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호진이 친구들도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 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뭐야? 오, 공포 카오프모.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친구들을 이제 약간 무서운 분위기로 만드는 건가 봐. 야무진데? 진짜 여기서 막 지켜보는 것 같아. 카오프모랑 얘네가 킹이랑. 근데 케인하고 잭슨은 왜 이렇게 생겼냐? 뭐지? 그래도 야무지게 잘하는데? 오, 느낌 있어요? 이야, 소품까지 이용해주면서 아주 야무지게 꾸미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썸네일로 쓸만할 것 같아요. 자, 호지 친구들, 이번 영상은요, 댐 애니메이션님의 영상이고요. 이제 푸나펑, 그리고 바비 플레이 타임, 그리고 우리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의 콜라보레이션 영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벌써 시즌 3까지 나왔네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바비 플레이 타임 친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야무지게 등장하는데요. 오호호호! 저건 무엇이여! 약간 이런 표정인데? 입냄새 공격! 자, 야무지게 입냄새 공격으로 우리 어메이징 디지털 친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와! 냄새 한 방으로?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친구. 들이 먹혀요. 굉장히 야무지게 먹히고 있습니다. 자, 잭슨하고 폼니가 그걸 보고 놀랐는데요. 딱 걸렸고요. 과연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오, 쉣. 어머! 도망쳐, 얘들아! 너희는 살아야 돼! 가라! 자, 폼니랑 잭슨이 카운포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헐. 뭐야? 와, 캡넷이 그냥 문을 그대로 부셔버리고 방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입냄새 공격 한번 더. 헐. 뭐야? 케인? 야, 마지막에 갑자기 케인이 등장을 했는데요. 과연 또 어떻게 됐을지 이어서 볼까요? 이제 케인이 도와주러 왔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헐! 마술봉! 오! 입냄새가 사라졌어! 뭐야? 자, 케인이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친구들을 어디다 보냈고요? 어머! 왜 일로 보낸 거지? 뭐야? 뭐야? 아, 결국엔 케인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대체 근데 케인은 왜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친구들을 절로 보냈을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헐. 마지막에 캡넷 실화냐? 케인의 무기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편이 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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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대체 케인은 여길 왜 보낸 거야? 자, 킹이 죽었습니다.
오! 어, 잔인하긴 하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데요, 잭슨이. 뭐야? 아이고. 와, 킹! 머리 그냥 박살 났어. 와! 역시 갱글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기를 드는데요. 킹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복수를 하는 건가요? 오! 오, 오잭슨도 망쳐! 슬라이딩! 뭐야? 뭐야? 아, 케인이 다 이제 그 각자 너희의 임무를 하라면서 보내준 거구나. 난 다 똑같은 곳에 보내는 건 줄 알았어 처음에. 뭐야? 허기워기? 자, 폼니와 키시니시 허기허기로 보고 당황합니다. 하지만 갱글이 엄청나게 복수를 하고 있고요, 킹이. 오. 너가 감히 내 친구 킹을 죽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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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살았네. 죽어, 죽어! 와. 머리 찍는 소리 장난 아니고. 자, 이쪽은 이제 허기허기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요. 어? 키시미시가 저 둘을 살리고 혼자 남아 허기허기랑 맞짱을 들려나봐요. 어, 키시미시까지 죽어버렸어. 그래도 복수 다 해주네 갱글이. 안돼, 잭슨아 도망쳐. 안돼, 갱글 빨리 도와줘. 캡넷의 입냄새 공격. 자, 과연. 하지만 갱글이 나타나면서 친구들을 지켜줍니다. 자, 캡넷을 묶었는데요. 시기봉진, 뼈 부러뜨려버리기, 머리 떨구기. 와우, 너희라도 살아서 다행이야. 슬퍼 슬퍼 약간 이러고 있는데. 시시미시의 영혼,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친구들의 영혼도 왔네요. 떠나지마. 야, 이게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스토리 잘 만들고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나가서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댐 애니메이션이 정말 따봉이고요. 어, 보니까 이제 시즌 4, 5도 있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2편이 나온 김에 또 이렇게 하드 공포 버전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좋구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밌고 무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파이.